저희가 오늘 배우게 될 타령은 평조회상 또는 유초신지곡이라고도 부르는 악곡 안에 이 8개의 모음곡들 중에서 하나인데요. 이 악보에는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놨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줄게요. 이 황의 황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나무로 표현한다고 치면 경기민요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고 서정적이면서도 경쾌한 편인데요. 원래 하는 농음에서 얘만 조금 더 나가고 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세요. 이게 과격하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끊겨버리기 때문에 과격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던 0, 4, 0 이렇게 다 막은 게 0이라고 생각하고 4번 지곡만 띄고 다시 0으로 간다 생각하세요. 그래서 무에서 둘, 셋, 넷 태황 남남 남임 황